도전 골든벨 김홍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민아입니다. 언제나 밝고 명랑한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저는 참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네, 아주 대답이 우렁찹니다. 여러분이 네. 그렇게 즐거우시다면 바로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을 아주 지혜롭게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재치 있는 청소년들과의 만남, 도전 골든벨,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저희가 오늘은 분당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분당 이메고대학교 친구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도전 골든벨, 오늘은 정보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는 고등학교 분당 이메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메고등학교의 상징이 바로 매화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만의 그 강인함과 굳은 도전 정신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골든벨 올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겠습니다. 헤밍웨이는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는 독서라고 했고, 안중근 선생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이것이 돋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이메고등학교 친구들을 너무 무시하는 문제였다. 아, 그런 표정들이군요. 아, 문제가 너무 쉽다는 그런 표정들이에요. 좋습니다.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수준이 아주 높은 이메고등학교 친구들에 비해서 좋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나 봐요. 과연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바늘이 돋는다. 입안에 바늘이 돋는다. 네. 근데 아니, 안중근 선생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혓바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안에 혓바늘이 돋는다. 네. 예,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은 가십니다. 네, 처음만 좀 창피하지 조금 지나면 뭐 괜찮습니다. 뭐, 예. 자, 우리 혜미 친구. 예. 예, 안중근 선생께서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돈다고 그랬는데 혹시 본인도 그런 거 있어요? 당연히 있죠. 뭡니까? 아, 이걸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래도 많은 살에 더 살이 붙어야 아주. 아, 네, 붙었어요. 하루라도 이걸 안 하면 살이 붙는다? 예. 어떤 건데요? 잠깐만요. 아, 살 빼는 비결. 네. 이게 이걸 안 하면 살이 붙는다? 아, 그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살, 옆구리 살들을 쳐줘서 지네가 못 빼겨서 나가게끔 해줘야 돼요. 아,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조선 영조 때의 문신으로 암행어사 하면 단연 이 사람을 떠올립니다. 1727년 영남 암행어사로 임명돼서 삼관오리를 벌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도 여러 번 암행어사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탁지 정리를 저술하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적어주세요.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암행어사 하면 바로 암행어사 홍길동. 암행어사 홍길동. 홍길동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암행어사 출주야. 네. 암행어사 하면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암행어사 이몽룡. 이몽룡. 네. 이몽룡이랑 짝을 이룬 사람은? 뭐지? 춘향이요. 그렇다면 이몽룡이 와서 네 몰아낸 탐관오리는? 변광세인가? 변광세! 네, 변광세! 네, 조선 영조 때의 문신으로 암행어사 하면 떠올리게 되는 사람. 정답은 박문수입니다. 상당히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아,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요, 가방을 사달라고 쫄랐는데요.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두희야,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가방 좋은 거 메고 필통 꽉 채우고 다닌다. 책 메고 다니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아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골든벨 나가서 문제 쫙 맞추면은 공부 잘하는 거니까 가방 사줄 거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럼 지대로지 그럼 사주지 딱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오늘 아예 50문제를 다 맞춰서 가방을 본인이 살 수도 있겠네요. 장학금이 나오니까. 그것도 가능한데요. 네. 가능하네. 그 여건이 네, 제가 네. 주변 아 주위 여건이 좋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춤곡 중에 하나인 이것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것으로 브라질로 건너간 흑인 노예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브라질 흑인계 주민들이 즐기는 4분의 2박자 리듬의 춤곡인데요. 정열적이고 독특한 율동을 지닌 이 춤곡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적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조금 난감해하는 표정이 보이는데 김홍성 씨가 좀 몸으로 힌트를 좀 주시죠. 그 왜 브라질에서 추는 춤 있잖아. 자, 힌트 됐죠? 네, 힌트 됐죠? 더 안 드립니다. 자, 다 썼습니까?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 힌트를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제 춤이 살사 같았나 봐요. 살사 음악, 뭐 방금 전에 음악 주세요. 네, 그거는 정은아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굿이에요. 한국 굿. 굿이고요. 네. 살사가 아니라 브라질 막춤. 제가 이렇게 쳤다고. 엉덩이를 강조하시는. 엉덩이 강조하는 춤이에요, 글쎄. 예. 윤정희 친구는 람바라고 써봤어요. 람바. 정답은 그 유명한 삼바입니다. 비비안 리와 클라크 케이블 주연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미국 남부가 파괴되고 다시 건설되는 과정에서 땅을 되찾겠다는 스칼렛의 투쟁과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부유했던 스칼렛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이유이자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전쟁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자, 다 적었습니까?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 네, 여기 1차 세계대전까지는 제가 네, 스칼렛이 그랬을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전쟁에서 과연 뭘 했는지 우리 산이. 네, 정답은 남북전쟁입니다. 네. 네, 이번 문제는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는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출제를 해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문제를 잘 듣고 여러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From then on, every year on the seventh day of July, Crows and Jays built the bridge across the Milky Way. This bridge was called Ojakyo, a bridge built by Crows and Jays. 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낭독해 주신 이 구절은 우리 전설 중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설 속의 두 주인공은 누구누구일까요? 적어주세요. 네, 아, 우리 친구들 영어를 너무 잘하네요. 예. 좋습니다. 두 주인공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그 어디서 힌트를 얻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어, 책을요? 예. 예. 도전 골든벨 하루만 하면 나만큼 한다. 이 문제가 바로 첫 페이지 첫 문제입니다. 아, 이미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썼던. 예, 제가 별표까지 쳐갖고 예.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러면 한글 형태로 문제가 뭐였습니까? 오작교를 만든 두 가지 동물은. 아, 오작교를 만든 두 가지 동물은 그거였나요? 예. 답 들어주세요. 아, 그
본인만큼 하루만 공부하면 도전 골든벨 본인만큼은 한다. 그 책 잘 팔릴까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답은요? 현우와 직녀입니다. 그때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때의 그 섹시한 눈빛 엄마의 시인의 서시를 제가 지금부터 낭독을 해드릴 텐데요. 잘 듣고 맞는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자,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오늘 밤에도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우리 문학을 사랑하는 임해고등학교 친구들, 특히 여학생들은 잘 맞추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밤에도 뭘까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밤에 하나, 둘, 자, 셋, 답 들어주세요. 자, 답 들어주세요. 자, 과연 답이 무엇일지 잎새의 바람에 스치운다 그렇게 쓴 친구들이 많은데요. 알고들 있을 텐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죠? 정답은 별이 바람에 스치운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탈락했어요? 조선시대에 그림에 능했던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보 그리고 오원 장승업을 삼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라 때의 김생과 고려 때의 유신, 탄현, 최후 등을 일컫는 신품 사현이란 무엇에 능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무엇에 능한 사람들일까요? 자, 적어주세요. 다 적었습니까?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니, 두희 친구, 예. 어머님께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아주 대단히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드리세요. 널 낳고 먹은 미역국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아그야, 수고했다. 딱 그러시죠, 이제. 아, 어머님이 항상 그 미역국 먹은 보람을 못 찾으셨나 봐요, 그럼 평소에? 엄마가 항상 그냥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걸 그냥 토해내고 싶다고 맨날 그러신. 아, 근데 네. 언젠가 제가 또 한 건 한다니까요. 네, 정답은 글씨 혹은 서예입니다. 자, 글은 안 됩니다. 글 안 됩니다. 문장 안 됩니다. 서예나 글씨를 쓴 사람은 되지만 문학 안 됩니다. 분당 임해고 100명의 학생들이 도전. 그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문제 20번까지 82명이 탈락하고야 말았다. 패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 패자 부활전. 네, 임해고등학교 100명의 친구들 그리고 전교생이 함께하고 있는 오늘 도전 골든벨 지금 20번까지 풀었는데 18명의 친구만 남았습니다. 네. 자, 한 번의 실수로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번 실수를 하긴 했지만 정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임해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해고등학교 최고의 지성파 선생님 다섯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제자들의 수호천사가 되어 나타난 분당임해고 최고의 선생님 5인방 허준수, 최미영, 이호, 배현옥, 박학동 선생님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겠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이메고등학교 남자 선생님 춤. 네. 아니 선생님 벌써 드시다니 정답 뭡니까? 바로 접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이메고등학교에 춤 잘 추는 선생님이 선생님 혼자만은 아니잖아요. 저의 춤을 따를 분이 안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마치 흡사 지금 저희가 예, 우정의 무대에 지금 군부대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저의 그 집안의 가훈이 예. 방송 출연입니다. 오늘 드디어 소원을 이루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할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가훈의 영광이십니다. 들어가시고요. 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문제들은 모두 스무고개 형식으로 제가 힌트를 드리고요. 먼저 정답을 외치는 한 팀에게만 한 문제당 한 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델라웨어 프랑스 여우 264 벨! 그렇습니다.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버지니아 울프. 버지니아 울프. 자, 이게 정답이 네, 맞아야 될 텐데. 왜 그러신지 이유를 어디서 힌트를 네. 얻으셨는지. 네, 뒤에 있는 여학생이 정답이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아, 버지니아 울프 누굽니까? 버지니아 울프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힌트 얻었습니까? 델라웨어에서요. 델라웨어 뭐죠? 버지니아 울프가 지은 이름, 책 이름 아닌가요? 델라웨어. 그래요? 아 그러면은 여우는 이육사는요? 이육사는 무슨 상관이 있지? 이육사 시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나온 거 아니야? 흰색 팀 동시에 한번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버지니아 울프! 버지니아 울프! 버지니아 울프! 아닙니다. 아 우리 여선생님의 모습 당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선생님 좀 내려주시고 이제 예. 한쪽 손은 딱 허리에 하시고 예. 아 선생님 아주 예 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포도입니다. 포도 선생님 왜, 어디서 왜요? 힌트를 얻으셨어요? 예. 들리웨어는 포도로 포도 상품이고 예. 예 파리는 포도주로 유명하고 이육사는 청포도를 지었습니다. 아.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선생님 말씀에 다 동의합니까? 좋습니다. 자 포도 포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패자 부활 문제 네덜란드 목사 크리스틴 정신병원 감자 해바라기 전 아, 전 빨랐습니다. 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빈센트 반 고요. 아, 이 문제가 좀 어려워서. 아니, 근데 어디서 힌트를 얻으셨어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그렇다면 아, 이게 지금 많은데 네덜란드는 뭘까요? 뭐라는 거? 태어난 곳이 네덜란드 아닐까요? 목사는? 아버지의 직업. 크리스틴은요? 크리스틴? 뭐라고요? 여자친구 아니에요? 아는 사람. 여기 고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자, 이 노란색 팀, 이제 한번 결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번복할 수 없는데 지금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따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정답 뭐라고요? 빈센트 고호 자, 고호 고호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왕에 TV에 나온 김에 친구들을 구원시켜 주셔야죠. 네. 그 구원시켜줄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안다 정답을.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 개그맨 같으세요. 네. 최대 목표가 방송 출연해서 개그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좋아하시는 친구들을 별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내 이름을 믿어라. 꼭 구원해주겠다. 다 갔다. 나를 믿어라. 마지막 패자부활을 향해 가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립니다. 정주영, 시카고. 자, 골 빨랐나요? 아, 선생님이 제일 빨리 드신 것 같습니다. 확실할 겁니다. 제가 동작이 0.1초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어디서 힌트를 얻으셨어요? 정주영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정주영 씨, 네, 정주영 명예회장. 어디, 정답은 뭡니까? 소입니다. 자, 이 소 어떻습니까? 지금 소의 그 영험이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까? 예, 저희 집에서 목장을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어젯밤에 소 한 마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자기가 골든벨에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 뭐 맞겠네요. 네. 아니 선생님, 근데 시카고는 뭘까요? 시카고 볼스, 농구팀의 상징.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 빨간색 팀. 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잘 알려진 곡들을 부분적으로 연결해서 만든 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작은 노래들의 모음 혹은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의 접속곡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흔히 대중음악에서 여러 히트곡을 엮어 만든 노래를 이것이라고 하죠. 무엇일까요? 자, 여러 히트곡을 엮어서 만든 노래, 쭉 이어서 부르는 노래. 자, 뭐라고 하죠?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리믹스도 있고 어레인지 투가라고 쓴 친구가 있어요. 네, 참 다양한 답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정답은 메들리입니다. 유정이는 뭔가 다른 걸 보여준다고. 예, 제가 트로트 쪽으로 쫙 깨고 있거든요. 한 몇 곡 정도 그러면? 약 300곡 정도. 아, 300곡을 그냥.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치는 그 눈빛 피할 수 없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나도 향이 쓴 이 단편 소설은 인간의 진실한 애정이 잘 표현된 그런 작품입니다. 평소에 남편에게 학대받는 주인 아씨를 사모하는 한 머슴의 이야기인데요. 1929년 나훈규에 의해서 영화화되기도 했던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벙어리 삼령입니다. 오늘 제가 쭉 지켜보니까 정말 뭐
재치면 재치, 또 재능이면 재능, 또 문제에 관한 거면 문제에 관한 거, 뭐든지 다 너무나 잘 드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구 칭찬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꼭 이어지는 문제,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던 한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처럼 이 세상에 견줄만한 것이 없다는 뜻의 천하제일을 한자로 적어주세요. 천하제일 한자로 적어주세요. 기다리시던 한자 문제입니다.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답 들어주세요. 자, 정답 발표해 주세요. 잘 풀어주셨으리라 믿고요. 천하제일 정답 발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천하제일 한자로. 자, 백수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나와주세요. 네, 분당 이메고등학교 중창단에 산다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겠니 하는 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원래 함께 조화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음악에서는 복수에 의한 연주, 즉 중창이나 중주를 뜻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주를 평할 때 이것이 좋다 혹은 나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조화를 이루게 디자인한 한 벌의 옷을 가리키기도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아, 이거 난감한 표정들입니다. 자,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 네,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네.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화음이 아주 잘 맞는 앙상블이 있는가 하면 여기 소나타라고 썼는데 소나타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바로 제 책의 5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아, 아까 그 첫 번째 문제에서는 조금 위기를 맞았었지만 예, 이거는 확실히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뽑아서 제 책에 실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모니라고 쓴 친구도 보이는데요. 하모니 맞습니까? 하모니 맞잖아요. 이거 프랑스어라고 그랬는데 프랑스에서 하모니. 예? 하모니. 프랑스에서 뭐라고요? 하모니. 프랑스 이게 하모니? 하모니. 예, 아, 좀 이상해요. 네, 정답은 앙상블입니다. 김동환의 산 너머 남촌에는 이라는 시는 향토색 짙은 시어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시 중에는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꽃 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5월이면 이것 내음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아,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요? 네. 아, 가방이 거의 한쪽 어깨에 걸렸어요, 지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 그 가방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양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흰색 가방 딱 메고 다니고 싶어요. 하얀색. 흰색 가방 어느 왼쪽입니까, 오른쪽에? 맨 모습. 오른팔잡이라서 오른쪽에 네. 딱 이렇게 딱 메고 버스 딱 타고 이제 예. 아, 가방이 벌써 매졌습니다 한쪽. 네, 정답 볼입니다. 원래는 간단한 서류 가방이나 자료 수집처를 뜻하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주식 투자에서 투자 자산의 집합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주식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적어주세요. 자, 영어로 된 다섯 글자입니다. 자, 힌트는 거기까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지금 아, 안 돼. 우리 도희 친구 가방이 왼쪽 어깨에도 걸릴 그런 순간에 가방 잊어먹은 것 같은데요. 아, 가방을 잃어버린 것 같다. 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문제 잘 풀었는데 뮤추얼 펀드라고 적었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뮤추얼 펀드 그 광고에 뭐 21세기형 뮤추얼 펀드 뭐뭐 생명 밀레니엄 프론티어 막 이렇게 나와요. 그 뭐뭐 생명에서 얘기하길 이거 뭐라고 하던가요? 고객의 돈을 내 돈 같이 안전한 투자 수익 보장해드립니다. 예. 아, 그거 아주 다 꿰고 있네요. 네, 정답은 포트폴리오입니다. 명숙한 두뇌와 뛰어난 실력을 지닌 분당 이명호 100명의 학생들. 넘치는 포부와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했지만 문제와의 자존심을 건 대결 끝에 이제 남은 학생은 단 3명뿐. 골든벨 꼭 울리겠습니다! 아자! 2학년 정인,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오늘 골든벨을 울리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운전하면 남자로서 인명과의 명예를 걸고 꼭 골든벨 울리겠습니다. 아자! 아자! 가자! 3학년 김보성, 분당 이매고 남학생의 자존심은 내가 지킨다. 기다려라 골든벨! 남은 애가 끝까지 남아서 골든벨 울립니다. 아자! 3학년 남은 애, 이 세상은 내가 있어 존재한다. 골든벨도 내가 울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최고 중에 최고, 이들의 숨막히는 대접전이 시작된다. 프랑스의 샤를 5세가 100년 전쟁 때 파리를 방어하기 위해 세웠던 성입니다. 그 후 루이 13세가 감옥으로 개조해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을 가둠으로써 전제정치의 상징이 된 곳인데요.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적어주세요. 자, 무슨 감옥입니다. 어딜까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자, 이 3학년 친구들은 바스티유라고 썼는데 우리 2학년 동생인 혜진이는 아하, 미안해라고 적고 말았어요. 아니, 기억이 안 났어요? 너무 긴장돼서 잘 생각도 안 나고요. 예. 선배님들이 꼭 골든벨을 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2학년 친구들이 많이 와서 응원을 해줬는데 친구들한테 한마디. 골든벨 못 울려서 너무 미안하고 지금까지 도와준 여러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 바스티유입니다. 친구랑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그냥 같은 반인 같은 반 친구입니다. 아, 근데 별로 안 친해요? 아니, 제가 좀 그 좀 숙기가 없어가지고요. 예. 여자들한테 말을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자, 이 기회에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단 은혜한테 잘하라고 한마디. 내가 떨어지더라도 꼭 골든벨 올려라. 예, 좋습니다. 은혜, 보석이는 어떤 것 같아요? 평소에. 네, 3학년 2반의 보석, 말 그대로 보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도 골든벨 끝까지 남아서 같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반 아이들입니까? 예, 저희 반의 가장 그 모험적인 두 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두 친구 각각 뭐 잘 아실 테니까 아, 저 친구는 저런 점이 장점이라 골든벨 울릴 것 같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29번 남은혜 학생은 예. 뭐 공부 방면에 있어서는 좀 뛰어난 그런 그 학생입니다. 성실한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예. 46번 학생은 뭐 글짓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남다른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예. 아마 상식도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50번 문제까지 도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 두 친구한테 좀 기를 불어넣어주세요. 아주 강력하게.
자, 남은혜, 김보석, 화이팅! 일정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법칙과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그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종합한 법칙입니다.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는 이 법칙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자, 두 친구 모두 문제 나가자마자 답을 적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보일 샤르레 법칙이라고 두 친구 모두 적었는데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 보일 샤르레 법칙입니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은 분단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이명준이 반공포로로 잡혀 이곳에 수용되어 있다가 중립국으로 가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약 13만 명을 수용했던 국제연합군 측의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무슨 수용소? 그랬습니다. 이곳 어디일까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 답 들어주세요. 자, 두 친구 모두 거제도라고 적었는데요. 네, 정답은 거제도입니다. 기업들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서 기술이나 경영 방식을 배운 후에 자사의 경영과 생산에 합법적으로 응용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지가 쉽게 아이디어를 얻어 새 상품 개발로 연결시키는 기법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친구 이미 답 적었습니다. 과연 또 맞았을지 확인합니다. 답 들어주세요. 저는 벤치마킹이라고 적었거든요. 네. 맞는 것 같습니까? 예, 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세요, 국어 선생님께서? 저희 믿음직한 친구들이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두 친구한테 다시 한번 좀 길을 좀 풀어 넣어 주시죠. 보석이, 은혜,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벤치마킹이라고 적었는데 정답이 맞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자, 이로써 한 단계 더 골든벨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기로입니다. 정답 벤치마킹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춘추시대 주나라 환원과 그의 제후인 장공과의 싸움 중에 장공이 쓴 군사작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전차를 앞에 세운 장공은 전차의 간격이 벌어지자 병사들에게 그 사이를 메우도록 했는데요. 이 전술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시변통으로 잠시 눈가림하는 방법을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자, 시간은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한 친구는 고식지게라고 썼고 한 친구는 미봉책이라고 적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고식지게, 이거 아주 고심해서 정말 쓴 모습이었어요? 네, 생각이 안 나서 고민해서 썼는데요. 맞았으면 좋겠는데. 고식지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는 미봉책이라고 썼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둘 다 맞을 순 없으니까요. 글쎄요, 미봉책이 정답일지 아니면 고식지게가 정답일지 확실하진 않은데요. 네. 그때 생각나는 그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답일 걸 확신합니다. 그래요? 예, 모두 붙을 순 없고 한 친구라도 이제 남았으면 좋겠는데 답 들어주세요. 과연 운명의 갈림길 누가 골든벨 향해서 나아갈지 보겠습니다. 49번 문제 정답은 미봉책입니다.
아까 은혜 동생이에요. 아니 언니 푸는 거 보면서 아까 기도를 계속 하더라고요. 대전생도 되게 나가고 싶었는데요. 가위바위보 졌다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신의 목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게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분당 200 학생들이 골든벨을 향해 불타는 도전장을 던졌으나 99명이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제 남은 학생은 단 한 명뿐. 신중하게 한 문제 한 문제씩 도전해온 최고의 도전자 김보섭. 그가 골든벨에 도전한다. 자, 고등학교 100명의 친구들 그리고 전교생과 함께한 오늘 도전 골든벨. 이제 문제도 한 문제 그리고 남은 친구도 한 친구 남았습니다. 자, 보석이 친구 떨려요? 아니, 많이 편안해졌어요. 자, 씩씩하게 오늘 꼭 골든벨을 울리겠다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까지 온 이상 꼭 골든벨 울리겠습니다. 친구들의 명예를 걸고 이내고 파이팅! 자, 이제 우리 김보석 친구가 마지막 골든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 직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격려해 주세요. 아, 지금 무척 떨리시기도 하고 같이 또 기특한 마음도 드실 텐데요. 우리 보성이 친구에게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보석 3학년 학생이 49번까지 통과해서 교장 선생님이 50번 문제를 읽을 수 있게 해준 김보석 학생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자, 우리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주십시다. 화이팅! 화이팅!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386세대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투표함에 따라 정책 중심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제출된 의안을 표결할 때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 투표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자, 문제를 처음 읽기 시작하실 때 이미 우리 보선이가 답을 적었거든요, 선생님. 자, 김보석 친구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제가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후회는 없고요. 마지막까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든벨 꼭 올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답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임해고등학교 골든벨 올려야 되겠죠? 네! 자,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아주 자신감 있는 태도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지금 답을 적어줬는데요. 그 선생님, 과연 정답인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 정답. 크로스보트. 축하합니다. 50문제와 싸워 당당히 승리한 분당 임해고 3학년 김보석. 드디어 그가 14번째 골든벨 명예의 전당에 등극했다. 분당 임해고등학교 김보석 친구가 50문제를 격파하고 마침내 14대 골든벨 주인공으로 등극했습니다. 응원해준 친구들한테 일단 고맙고요. 네. 제가 맨날 보기만 하다가 이 자리에 설 줄 정말 몰랐거든요. 예, 고3 생활에 좀 멋진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그 지금 보면서 누가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가장. 아, 어머님께 한 말씀 드리세요. 엄마 나 골든벨 먹었어. 오늘 정말 날씨가 더웠습니다만 오늘 우리 친구들의 열기가 더위를 싹 물리치게 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골든벨 14대 주인공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골든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